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는 없었습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은행주들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 역시 은행주들이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뭐 물론 정부 쪽에서는 과거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섰고 옐런 의장하고 또 파월 의장 다 나섰고 여기에 이제 FDIC 의장까지 나서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예금자들을 보호하겠다. 100% 완벽하게 보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은행주들이 출렁거린 건 뭐냐면은 경영진들은 이제 해고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될 거냐가 사실 중심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 인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예금이 인출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반 회사의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면서 은행주들이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특히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아무래도 신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쪽에서도 이제 찰스스와드나 이런 회사들처럼 이제 투자 관련된 쪽에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이제 왜냐하면 이미 이 시작이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된 은행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투자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더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CME그룹에서 나온 게 이제 연준이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70%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상황인데 투자자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앞을 봐야겠죠. 지금 나오는 게 뭐 굉장히 은행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머리만 복잡하게 하지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큰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은행의 어떤 도미노 현상이 나오느냐는 부분에서 옐런 의장이나 파월 의장이 전 현직 그 연준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3월 22일날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이게 어떤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연준이 이걸 반영해서 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다. 이제 시장 기대치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죠. 연준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연준이 그렇게 움직여주면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이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금리를 단기간에 물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빨리 더 나오는 거다. 이렇게 지금 돼버리면은 어떤 그런 부작용을 더 빠르게 없애기 위해서 연준이 더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양분화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CPI 지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PPI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소매 판매 지수들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이제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 없이 조금 더 약간만 이제 둔화되는 그런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밤에 이제 2월 물가 지수 나왔는데 예상보다 크게 하락을 4%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좀 많이 둔화됩니다. 기존에 6.4%에서 이번에는 4.3%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소비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출렁거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역시 이어집니다. 실적 발표 이번에 이제 테마로 제가 모아봤어요. 미국 시장의 테마에 따라서 이제 한국 시장의 테마들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도비라든가 페덱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조금 엇갈리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 파이브 빌로우라든가 달러제너럴이라든가 아니면 윌리엄소노마 관련 소비 관련주들이 발표가 되는데 소비 관련주들은 그나마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나와요. 리튬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리사이클 홀딩스라든가 이 회사들이 나왔는데 이 회사들은 실적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 하락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전기차라든가 전기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 파산 이슈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CPI, 그리고 3월 FOMC 결과,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에 집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종목별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바이오 기업들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바이오 기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프로벤션 바이오라는 회사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사노피에서 25달러에 주당 25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50% 급등을 했는데 제약 분야에서 이제 제1형 당뇨병 치료제,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 당뇨병인데 이 치료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차별화된 프로필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주에 제가 지난주에도 좀 주목을 하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바이오 주식이 좀 트렌드가 있어요. 지금 기존의 바이오 테마는 암 치료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면은 최근에는 불치병인 루게릭이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당뇨 쪽 췌장 쪽에 많이 맞춰지고 있죠. 지난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시력교정이라든가 식도염이라든가 탈모 같은 생활형 질병 이렇게 다양화됐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혈행과 관련된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혈행이라고 요즘 좀 많이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혈행과 관련된 분야가 어떤 강한 추세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일루미니아가 지금 칼 아이칸 유명한 행동주의자죠. 이분이 나서가지고 지난번에 그레이라는 회사를 무모하게 인수를 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낮아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레이를 한 80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이게 너무 부당했다. 그래서 이걸 다 다시 되돌려라. 뭐 이렇게 강하게 지금 기업을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는. 최근에 이제 이런 행동주의자들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나서게 되면은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좀 상승하는. 왜 그러냐면 상황이 안 좋은데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면서 그 부분을 축소시켜서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큐사인 얘기가 나왔어요. 도큐사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관련된 회사들이 좀 올랐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예상할 기대치가 좀 안 나오는 성장에 있어서 예상 기대치가 안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초고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줄어들고 최근에 보면은 일반 기업보다는 그래도 우세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영업의 안정성을 깨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장주들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독사인에 대해서는 이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된 그런 고객층 1,000개가 넘는 비즈니스 고객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7%의 꾸준한 순위 성장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그 이슈도 있었는데 어떤 그 점차 이렇게 디지털화되는 산업 환경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 사실 뭐 실적이 그렇게 기대치를 맞추진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공지능 산업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 몰리플에서 이제 매수 쪽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을 보고서를 하나 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아마존닷컴이라든가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2% 3%대 이렇게 상승을 장중에 계속 보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클라우드 산업하고 연계되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매수세가 저점 매수세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매사추세츠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2022년도 기준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다른 일반 기업보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 그 즉 클라우드 사업과 이제 인공지능들이 시가총액이 한 두 배 이상 성장을 하더라. 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서 기대치를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간밤 빅테크주들의 흐름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2%, 애플의 경우 1.3%, 아마존이 1.87% 상승했는데요. 지역 은행주들은 폭락세를 보이면서 금융섹터가 약 4% 가까이 하락하는 등 낙폭이 컸지만 기술주들, 헬스케어주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주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목해 볼 종목으로는 아마존 가져오셨는데요. 최근 실적 부진으로 과감한 비용 절감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종목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2월 23일자 방송에서 이 종목 잠깐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최근에 어떤 그 클라우드 사업이 실패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90달러 선에서 지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몰리풀 분석에 따르면은 아마존의 웹 서비스가 지금 어떤 그 다시 그래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이런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걱정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면서 기대감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재무 구조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사실 그 팬데믹 시절에 소비가 굉장히 그 성향이 높았죠. 그런 어떤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분기별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의 성장 부분 그리고 순이익의 감소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과도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할인 물량이 급증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성장했지만 순이익은 크게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가 됐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전체적인 매수 의견도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1차적으로 평균 목표가는 133달러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기에 한 1244억 달러 정도 이제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한 7% 가까이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2023년하고 2024년 회계 연도에도 앞으로 약간 8% 12% 각각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봤던 차트에다 제가 몇 가지 라인 추세 라인들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봤을 때 아래쪽 추세선 있는 파란색 추세선 있는 부분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하고 이제 90달러 선에서 수렴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19년도나 2020년도 그랑 비교했을 때 그 수준까지도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거래량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90달러때부터는 이제 90달러부터는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구간인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86달러 아래 선으로 떨어졌을 때 추격 매수 안 하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지금 하락 추세 기간에 이 전략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래쪽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다시 반등할 때 매수하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매 구간은 아래쪽에 82달러 지난번 저점 수준 잡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86달러 아래로 떨어지는데 추격 매수하는 거는 불가하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시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한 20% 수준이 110달러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되는 하반기까지 보면은 144달러 시장에서 133달러 평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40달러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면은 하반기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아마존닷컴 꼽아주셨는데요. 매수가 90달러, 목표가는 경기 회복 시 140달러까지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